안녕하세요. 저는 유리타라는 인물인데요. 기존에 제가 했었던 굉장히 천지 같은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뭔가 상속녀인데 좀 오만방자하고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역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뱀파이어와의 그런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했던 굿닥터는 소아외과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간장체외과와 혈액종양외과, 이 과목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사람이 아닌 감염, 저희들은 뱀파이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있고, 일부러 그걸,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타고난 그 뱀파이어 종족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결과적으로 뱀파이어입니다. 저는 태리남병원의 경영을 맡은 구원자 최경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 태리남병원의 그 유리장에 굉장히 충복이자 말하자면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서 제욱하고 약간 갈등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그게 진행될수록 많은 변화를 겪을 인물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요, 간단체 의과의 의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상이고요. 거의 천재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감정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사무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뱀파이어죠. 그래서 약점이 없는 친구지만 피해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그런 걸 절제하는 모습이나. 예, 브라더에서 이재욱 역을 맡은 지진입니다. 이재욱이라는 인물은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이고, 젊었을 때 수술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 한계에 그 고통스러워 하죠. 그러다가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뱀파이어의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는 믿음에 제가 좀 그 바이러스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보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행동으로 보이실 거고. 네, 안녕하세요. 브로드에서 민가연 역할을 맡은 손지연입니다. 저는 신입 레지던트 1년 차로 지상의 눈에 들어서 관심이 선발되어 병원 내에서 지상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역할로 지상을 짝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줍은 연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러드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조재윤입니다. 저는 간담체외과 입과 과장 역을 맡았고요.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네, 그전에는 상당히 과격한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좀 이탈리안 어떤 젠틀한 역을 맡았고요. 박지상 교수 간담체 1과 과장과 함께 의학적인 어떤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후에 이재욱 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러드에서 최수은 역할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제가 맡은 최수은 역할은요, 리파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혈액종양내과의 2년차 펠로우입니다. 리타랑 가장 친하기 때문에 리타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저이고요. 아마 선배님과 함께 시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러드에서
지상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주연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이 주연이라는 인물은 일단 천재 제약학자인데 일단 러비를 만든 장본인이고요. 그 러비라는 캐릭터가 드라마 속에서 지상형한테 어떤 다양한 정보를 주고 또 좀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러비랑 저랑 주연이랑 또 호흡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맡겠습니다. 맡을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당내겼다니까! 네가 그랬듯이 나도 널 지켜줄 거야. 너와 나 세상을 바꿀 수 있어.